안녕하세요. 저 KT의 탑라이너 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경기에 선발로 나왔었는데 약간 좀 제가 썸머 때 휴식을 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경기를 했는데 좀 긴장되는 건 없었는데 약간 초반에 조금 약간 팀원들하고 약간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약간 안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약간 그 장면이랑 약간 좀 집중 안 됐던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약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긴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선발로 나간다고 했었어요. 제가 쉬면서 폼을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스크림 때 나와가지고 선발로 나온다고 했었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두 번째 나왔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도 네 괜찮았어요. 그 넥슨아레랑 첫 경기인데 넥슨아레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롤파크에서는 작년 롤드컵 때 나가서 경기를 해봤는데 약간 좀 조그만한 좀 적은 것 같아요. 약간 규모가 좀 적고 약간 관중석이 한 번에 다 보이고 약간 부스 약간 이런 부스에서도 제가 대회는 많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적응이 안 됐는데 그래도 신기해서 재밌게 처음 하는 거여서 되게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일단 근성이라고 해야 되죠. 일단 근성이랑은 이제 연습 때 자주 맞춰보고 솔로 랭크에서도 듀오 많이 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일단 근성이가 아직 저는 일단 좀 짬이 좀 많이 차가지고 경험이 많이 찼거든요. 근데 이제 근성이는 그래도 제가 근성이보다 짬이 많이 차가지고 약간 이끌어주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너지를 약간 내고 있는 중이어서 약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저가 되게 유리한 픽이어서 위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했었는데 약간 제가 의사소통이 약간 좀 미스가 나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해서 끌려가게 되었었는데 약간 좀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한 거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약간 팀적인 콜 약간 우리는 하나다 약간 하나다 이런 쪽으로 약간 잘 뭉쳐서 해보자고 괜찮다고 긍정적인 콜들이 되게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LPL에서 한창 대회할 때는 계속 대회를 나왔었고 막 항상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가지고 딱히 다른 점은 없었는데 일단 한국에 와서는 첫 경기였잖아요. 첫 데뷔 한국에서 하는 첫 데뷔전이었는데 글쎄요 저는 느낀 점이라고 하면 너무 오랜만에 대회를 해가지고 약간 감각이 약간 떨어졌는데 대회적 감각 그래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었고 뭐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상시대로 했고 팀콜 약간 이런 것도 잘 해냈던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좀 더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연습 솔직히 아직 저희가 많이 그러니까 다 합을 맞춰본 선수들도 있고 같이 해본 팀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팀이잖아요. 새로운 팀이어서 약간 맞추고 있는데 많이 헤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팀이 강해진 하나로 뭉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힘들어도 잘 버티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일단 하람인 것 같아요. 하람이가 되게 막내기도 하고 약간 성격도 되게 밝아가지고 약간 하람이가 하면은 위쪽 형들이 다 귀여워해주고 약간 하람이가 하는 것마다 잘 맞춰주고 있고 되게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사실 중국에 있을 때 64kg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여기 KT에 와서 75kg 정도가 됐거든요. 10kg 정도가 쪘는데 그냥 밥은 항상 진짜 맛있게 먹고 있고 항상 밥 때마다 계속 밥 타임이 되게 기다려져요. 사실은 그래서 밥도 항상 먹을 때 두 그릇 세 그릇씩 먹는데 아 좀 이거는 약간 밥은 너무 맛있는데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이모님이 진짜 밥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좀 되게 힘들어요. 일단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썸머 때 휴식을 작년 이번 19년도 썸머 때 휴식을 하면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습 경기 하면서 저는 일단 확신하는 거는 스프링 휴식 전 그러니까 스프링 때 제가 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만족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KT에 오게 되고 만족하는 경기력이 몇 번 보여지고 저는 아직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포텐도 안 터져서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노력 많이 하고 노력하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진짜 제 본 모습을 약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는 해외 팬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한국 팬분들에게는 일단 인사를 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일단 제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저희 KT 응원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KT 오게 돼서 너무 기쁘거든요. 자, 한국에서 처음 하는 팀이고 진짜 잘해보고 싶어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